이게 직접 받은 사인볼입니다. 아, 진짜. 이훈재 선수도 있고. 네. 보통 분이 아닌 게 국가대표 감독님, 형, 수석 코치, 그 다음에 뭐 다 있어, 다. 이훈재 선수부터 해서. 자반. 아, 직접 받은 거 아니야? 아니면 다른 분이 받아서 준 거예요? 뒤에서 웬만하면 형, 이건 아무나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 대한민국 국가대표 모든 혼이 담긴 사인볼입니다. 이거 언제 받은 거죠? 이거 언제 받은 거죠? 어떤 분이 줬다는 것은 그분이 보통 정성으로 준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다들 지금 검색하시고 그러실까요? 네. 아, 이쪽 의상은 또 무대 의상입니까? 어, 이거 무대 의상인가 보다. 화려해요. 아, 네네네. 어. 최근에 이제 활동했던 부기맨. 아, 부기맨. 네, 부기맨 어. 했을 때 입었던 의상들이에요. 네. 무대 의상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스타일리스트가. 초우신 건가요, 그럼? 데코, 데코. 왜냐면, 아, 그래. 우리 옛날 가수들은 무대 의상이 집에 있는데 요즘 가수들은 없거든요. 아쉽네요. 없으면 당연히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있으니까 되게 신기해가지고. 자, 나가서 보시죠. 아. 이거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뭐야, 저게? 아니, 대부분 양주 아니에요, 양주? 와, 이거 너다지다. 진지. 어, 되게 귀엽죠? 어. 소주를 저렇게 예쁘게 진열한 또 진열장처럼 봐요. 어, 되게 한국적이고 좋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네, 그쵸. 어. 근데 미니어처는 안 팔아요, 시중에. 네. 그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어디서 선물 구해? 받았어요? 아. 요 소주 브랜드에서? 예, 예. 브랜드에서. 어, 이거 누가 아무나 선물해줘요? 아, 아무나는 안 해주죠. 전화해서 그러면. 달라고 하죠. 저니까. 너무 매력 있어. 어, 진짜. 그럼 이제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좀 소개해 주세요. 어, 이 나무는요. 네. 돈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 막 입이 막 이렇게 막 지금 많이 막 뻗고 있어요. 돈나무? 네. 그래서 이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무 이름이 돈나무예요, 진짜? 돈나무예요. 얼사전에 금전수라고. 네. 어, 진짜. 올 초부터 시작해서 점점 잘 자라더라고요. 같이 진영 씨랑? 네. 그런가요? 네. 나무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엊그저께 행사하다가 코피 났어요. 너무 일이 많이 나서? 몇 개 해요, 보통? 그러니까 많이 하는 날은? 그날 다섯 개 정도 하고 있을 때 얘는 아니, 그래도 이제 자주 닦아주나 봐요. 예, 예, 얘는 되게 문지르 합니다. 반칠반칠. 그렇죠. 네. 어디다 놔줬어요? 어디다 놔줬어요? 이거 꽃집에서. 그녀 오기야 키우고 있어요.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 저희도 부엌 한번 볼까요? 네. 최근에 이 약간 리뉴얼을 해서 집이 깔끔해진 상태죠? 그러니까. 야, 밑에 집 봐, 집. 야, 밑에 집 봐, 집. 집. 야, 너 집 인생이네, 집 인생. 어. 그러니까. 뭐야. 너 정말 짜나는 인생이구나. 야, 밑에 보도 봅시다. 자, 보자. 한번 봅시다, 하나씩. 양파즙. 예, 이제 이게 혈액 순환에 좋다나. 아, 양파. 거기, 양파. 그 양파도 빨간 양파를 드셔야 돼요. 아, 진짜? 아셨어요? 노란 양파보다 빨간 양파가 효과가 효능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거보다. 몇십 배. 아. 자, 또 위에는 어떤 집이 있나요? 네, 버섯집이 있네. 네. 이게 버섯이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게 피로 회복도 되고 굉장히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버섯. 블루베리는 눈에 좋다 그래서 또. 이거는 좀 시큼시큼하니 맛있어서. 알근 네. 자란 포도즙도 있어요. 네. 포도즙은 이제 그 피로 회복. 한약 같은데 그럼. 아, 이거는 아, 이건 그거예요. 잉어. 거의 집의 화신이네요. 이거를 다 먹으면 네. 터지겠어요. 그래서 배가 안 고플 때도 아. 전형적으로 이제 육류를 좋아하잖아, 형이 막. 와, 삼겹살이. 네. 난 음식류로 이 고기는 있어. 육류 좋아하죠? 네, 고기 완전 좋아해요.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육식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양파즙이나 이런 걸로. 어, 맞아요, 맞아요. 이거 빼줘야 되죠. 맞아요. 양파즙이 그 지방 분해를 해준대요.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네, 되고. 그래서 네. 혀를 뚫어줄걸요? 아마? 그래서 그 고기가 먹으면 지방이 끼잖아요, 혈관에. 네. 그거를 뚫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이게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육식을 먹는데 채소를 먹기 싫거든. 그렇지, 먹기 싫은 거야. 걱정은 돼. 어, 맞아요. 그래서 다 먹고 네. 집에 와서 그걸 먹어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야. 어, 맞아요. 그치까? 네, 진짜 맞아. 좋긴 좋은데 걱정이 된다니까. 그렇지. 우리 따가 음식을 좀 한번 드셔보세요. 진영이 일로 앉아. 네. 옆에 앉았다 앉아. 진희 씨에게 맛있는 집밥을 싸준 오늘의 주인공은 그이의 꿈의 인순이십니다. 어, 진짜요? 가수 선후배끼리 이렇게
참 우연히 인연이 돼가지고.